투자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된 재료나 앞으로는 경기 지표와 관련된 재료에 민감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실적 부진할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경제 지표 부진할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주가는 올랐어요. 그러면 그게 나쁘게 나오면 아주 막 속도가 좀 빠르겠죠. 예, 그렇죠. 변동성이. 예. 그래서 오늘부터 실적 발표하는 JP모건과 웰스파고, 물론 이제 존슨앤존슨도 있지만 금융 섹터들의 실적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웰스파고. 웰스파고 웰스파고 그거는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금융주들도 각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쵸. JP모건이나 뱅크 예.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같은 아이비 경우는 쪽으로 예. IB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고, 그다음에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개인 소매, 개인 리츠그룹 쪽. 대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다음에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모기지, 그러니까 부동산 부동산. 대출 예.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기지거든. 왜냐면 임대 사업자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향후에 이제 재택근무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실이 그 많겠어요. 그렇죠. 예. 그 기업들이나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굳이 사무실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좀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엘스파고가 문제예요. 엘스파고 CEO 같은 경우 예전에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서 갑자기 막한 8% 9%씩 급락하게 네. 만들었던. 웰스파고 항상 금융주에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적문 발표하면은. 그렇죠. 네. 이제 그래 그 이유가 이제 부동산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 시작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나쁘게 나오면 아 그래 나쁘게 나와 그러면서 이제 넘어갈지, 아니면 나쁘게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서프라이즈 또 높으니까 잘 나오면 또 그에 반응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또 뭐가 있냐면 IMF가 이제 글로벌 아, 경제 전망 성장률, 보고서, GDP 성장률. 경제 전망 보고서라든지 금융 안정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하향 조정하는지가 관건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은 또 이거 가지고 또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그쵸, 많겠지만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 재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효과를 봤던 게 오늘 중국 증시의 흐름, 아니 중국의 그 수출입 동향. 근데 이거는 어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1.5%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1% 상승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건 별로 안 좋은 내일. 근데 이제 내일도 실적 발표들이 계속 많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핵심은 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실물 경제 지표가 얼마만큼 그쪽은 둔화되는지. 지금 현재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 내일 정도까지 보면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선반영이 돼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경기 다 나쁘게 나올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나오면 아 진짜 나쁘게 나오네 하면서 매물이 나올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거죠. 나쁘게 나올 건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는 근데 거죠. 이제 지수가 만약에 그 저점 근처나 상승폭이 좀 제한됐었다면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그렇죠. 크게 그 빠지는 빠지지 않고 쪽으로 오히려 예. 상승을 할 그렇죠. 거예요. 예. 재정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점 대비 거의 3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어요. 예. 시장이 쉽지는 않아요. 오르긴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데. 예.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은 제한되고 하락은 열려 있는 가운데 종목 장세. 어제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아마존하고 넷플릭스가, 특히 넷플릭스가 그쵸? 장 예. 막판에 확 튀어 올랐거든요. 아무 일도 없는데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뭐 코로나 때문에 가입자 수가 급증했을 것이다라는 분석 글들이 나오면서 뭐 급등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시장 전반 그 지수 자체가 여기에서 더 상승하기보다는 하방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지수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개별 종목에 좀 더 치중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은 원래 종목에 조금 더 민감한 편인데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쩐지 약간 지금 상황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내일 또 기대되는 거는 G20 중앙은행 재무장관 또 회담이 또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거기다 예, 또 EU가 예. 이제 코로나 대책 관련 회담도 있어서 여기서 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지 이 부분도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가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뭐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쉰다고 해도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이슈에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 두루두루 좀 살펴보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31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늘 거의 뭐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했는데 이 정도도 굉장히 양호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1857선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1.7%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2% 이상 올랐습니다. 13.58포인트 오른 610선에서 오늘장을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등 이제 거래소 쪽의 종목도 매우 좋고요. 오늘 약간 코스닥은 특이한 점이 있네요. 바이오는 몇몇 종목들이 오른 거는 맞긴 맞는데 이쪽보다는 다른 쪽에서 종목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던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IT라던가 그리고 2차전지라던가 이런 종목들의 강세들이 눈에 띄었다는 거 이것도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수급적인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조금 더 코스피에서 매도 물량을 줄였네요. 129억 원의 매도로 코스피 오늘 마무리를 했고요. 참 매도를 했는데도 이렇게 기쁠 때가 있네요. 조금 팔았다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700억 원 가까운 1800억 원 가까운 지금 현재 매수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매수 우위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 것도 오늘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우리 팀장님이 자꾸 시계를 보세요. 어디 가세요? 아닙니다. 문자가 와서 바쁘세요. 장 마감이 끝나면 여기저기에서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 빨리 보내드려야겠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